날 바라보면 아 콩닥거려요. 막 심쿵심쿵 숨이 탁 막혀 가슴이 떨려요. 오늘 밤 바쁘신가요? 나 오늘 취하고 싶어. 취하고 싶대. 큰일 났다 진짜. 이리와 여리와 나랑 놀아요. 오빠야만 보면 취한다. 한 그릇 한 그릇 다 같이 심쿵심쿵 한 그릇 한 그릇 다 같이 심쿵심쿵 한 번 더 한 그릇 한 그릇 한 그릇 한 그릇 심쿵심쿵 야 좋다. 한 그릇 한 그릇 이게 제목이 뭐라고? 방그레. 방그레, 방그레. 방그레, 방그레. 방그레. 괜찮네, 실력 있네. 이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울할 때, 어. 방그레, 방그레. 방그레. 얼굴이 이렇게 왜 죽상인 애들 있잖아. 그래, 그래, 그래. 너 왜, 왜 그래? 너 얼굴이 왜 그래? 방그레, 방그레. 방그레, 방그레. 너 얼굴이 왜 그래? 방그레, 방그레. 어, 좋네. 나라 전학생과 함께 100세 시대에 향한 건강 보건 수업을 좀 시작을 할 건데요. 네. 건강 기록부를 작성을 한 거예요. 네. 어, 부모님 형제자매 중에 당뇨가 있는 분은 누구세요? 엄마요. 어머니 네. 당뇨 진단 받은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2개월 정도 되셨어요. 아, 얼마 안 되셨네요. 네네. 그래도 그러면 아마 이제 후천적으로 생긴 2형 당뇨일 텐데 부모님이랑 생활 습관이 비슷하면 역시나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위험하구나. 지금 생활 습관 같은 경우도 고지혈증, 특히 중성지방 수치 같은 걸 높일 수 있는 생활 습관이에요. 면류는 특히나 이제 당함량이 높아서 가족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난 단 걸 좋아하는데 내가 좀 줄이고 있다. 이런 노력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을 줄이려는 노력을 항상 하거든요. 어. 그래서 요즘 관심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게 GI 지수 확인하는 거. 오, 그 GI 지수라고요? GI 지수. 요즘 다이어트랑 키토제닉 이런 식이 유행이잖아요. GI 지수. 그러니까 혈당 지수라는 뜻이에요. 글라이세믹 인덱스. GI 지수란 음식 섭취 후 혈당 상승 속도를 말하는데요. 포도당 100g을 섭취했을 때의 혈당 상승 속도를 100으로 기준 잡고 각 음식을 섭취 후 2시간 동안 혈당이 상승한 속도를 수치화한 값입니다. 식품에 따라 0에서 100까지 GI 지수가 달라지는데요. 그걸 네가 체크를 한다고? 그게 인터넷 찾아보면 요새 아주 간편하게 맞아, 표가 맞아. 나와 있어. 맞아요.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위주로 골라서 먹고 있어요.